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월책 사랑방입니다. 어린 시절의 좋은 습관이 인재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세상을 뒤흔든 위인들의 좋은 습관, 빌 게이츠에게 배우는 친구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에게 배우는 친구의 소중함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서로의 장점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라 편 들려드릴게요. 빌 게이츠는 1955년도에 태어나 현재도 인기 있는 인물이죠. 친구 폴 앨런과 세계 최초로 PC 프로그램 언어인 베이직을 개발했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주도해 왔어요. PC 운영체제 프로그램 MS-DOS와 윈도우즈 시리즈를 개발해 세계 컴퓨터 시장을 휩쓸었죠. 전 세계 PC 사용자 90% 이상이 윈도우즈 시리즈를 사용할 정도입니다. 자, 빌 게이츠 어린 시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컴퓨터 제국을 세운 하버드생. 흔히 성공하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돈 많은 부모님, 좋은 대학, 졸업장 등을 꼽죠. 그런데 세계 컴퓨터 산업을 주도해온 빌 게이츠는 두 가지를 다 갖추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에 맞는 친구 덕분에 성공했어요. 빌 게이츠는 회사를 세우려고 다니던 하버드 대학도 그만두었고 돈 많은 부모님의 도움도 받지 않았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면 큰힘 들이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엄청난 용기입니다.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 1학년이던 어느 날 중고등학교 친구인 폴 앨런이 학교를 찾아왔어요. 빌,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는 학교 생활이 너무 따분해 견딜 수가 없어. 시애틀의 사립 중고등학교인 레이크사이드 스쿨에 다닐 때폴 앨런은 빌 게이츠보다 두 학년 위로 컴퓨터 동아리 활동을 하며 서로 친해졌어요. 빌 게이츠를 컴퓨터 세계로 이끌었죠. 나도 학교 생활이 너무 재미없어. 아버지 뜻대로 법학과에 들어갔지만 성적이 안 맞아 수학과로 바꿨어. 그나마 수학은 공부할 만해. 수학이 뭐가 재미있어?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를 차리자. 뭐? 회사를 차리자고? 빌 게이츠는 중고등학교 때 수학 귀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학 실력이 뛰어났어요. 대학에서도 그의 뛰어난 수학 재능은 소문이 났죠. 그런 그에게 폴 앨런이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를 차리자며 졸랐어요. 폴 앨런은 빌 게이츠가 수학적 재능을 컴퓨터에 쏟아붓기를 바랬죠. 회사를 차리자. 어서 회사를 차리자고. 폴 앨런은 빌 게이츠와 이야기를 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헤어져 교정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신문 판매대의 눈길에 머물렀어요. 파퓰러 일렉트로닉스라는 잡지의 표지에 실린 혁명적인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터라는 제목과 미츠사의 개인용 컴퓨터인 알테어 8800의 사진이 눈에 확 들어왔죠. 폴 앨런은 손살같이 빌 게이츠에게 달려갔어요. 빌, 드디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때가 왔어. 앞으로 컴퓨터 세상이 올 거야. 어리둥절하던 빌 게이츠도 잡지를 읽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폴 앨런의 말처럼 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 한번 부딪혀 보는 거야.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보자. 미츠사에 전화를 걸었고 일을 하게 되었죠. 두 사람은 이때부터 하버드 대학 컴퓨터 센터에서 살다시피 했고, 마침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앞으로 컴퓨터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곧바로 회사를 차리기로 했죠. 회사 표어로 세계 모든 가정의 책상마다 컴퓨터 한 대씩 어때? 빌 게이츠가 폴 앨런에게 물었어요. 좋은데? 머지않아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모든 집에서 컴퓨터를 쓰게 될 거야. 그땐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안 쓰고 못 베길걸? 마침내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시애틀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탄생했습니다.
빌과 폴은 1,600달러로 아파트를 빌려 이곳에서 함께 일을 시작했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알려지면서 인텔 등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겨왔어요. 그런데 회사가 날로 커질 때 문제가 생겼죠. 처음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큰 도움을 준 미츠사와 저작권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어요. 빌, 우리가 만든 베이직 소프트웨어를 미츠사가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니 말이 돼? 우리가 애써 만든 건데 자기들이 이익을 다 가져가겠다고 우겨. 빌 게이츠도 답답했지만 손 놓고 미츠사의 주장을 따를 수는 없었죠. 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결국 법정 다툼 끝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겨 저작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때부터 소프트웨어 회사로 자리를 굳혀 1970년대 후반 컴퓨터가 널리 퍼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대가 열렸죠. 빌 게이츠는 아버지가 큰 부자였지만 결코 돈을 빌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아들이 부모에게 기대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 큰 사업가로 성공하지 못할까 걱정해 사업 자금을 주지 않았죠. 내가 만약 막대한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다면 지금의 빌 게이츠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라며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빌 게이츠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 뒤 폴 앨런은 호지킨병,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있는 면역기관 림프절에 염증이 생기는 병에 걸려 회사를 떠났어요. 현재 폴 앨런은 프로농구단과 미식축구단을 이끌며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죠. 또 공상과학 박물관을 세우고 자선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완전 멍청이라고 놀림당한 빌 게이츠 어린 시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빌 게이츠는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심지어 완전 멍청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그 녀석은 참 별스러웠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한 친구는 빌 게이츠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떠올렸어요. 빌 게이츠는 지능지수 IQ가 170으로 뭐든 한번 읽으면 외울 정도로 기억력이 뛰어났지만 거만해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죠. 빌 게이츠는 말쑥한 얼굴에 환하게 미소 지었지만 끊임없이 사고치는 개구장이었어요. 학교 성적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죠. 시애틀의 레이크사이드 스쿨에 들어가서도 2학년이 지나도록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수학과 과학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자 친구들의 생각이 바뀌었죠. 저 녀석 완전 멍청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봐야겠는걸. 빌 게이츠는 속으로 기뻐 소리쳤어요.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앞으로 두고 보라고. 빌 게이츠는 컴퓨터 동아리에서도 두드러졌어요. 그때 인생을 바꿀 폴 앨런을 만난 거죠. 폴 앨런은 빌 게이츠보다 두 학년 위로 컴퓨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빌 게이츠는 컴퓨터 덕분에 친구도 제대로 사귀게 되었죠. 당시 레이크사이드 스쿨에는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 전 세계에 500대도 안 되던 컴퓨터 ARS-33 텔레타이프를 들여놓았어요. 빌 게이츠와 12명의 친구는 컴퓨터 동아리를 만들어 컴퓨터실에서 살다시피 했죠. 그중 컴퓨터 실력은 폴 앨런과 빌 게이츠가 가장 앞섰어요. 매일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면 빌 게이츠는 폴 앨런에게 말했어요. 오늘 밤 컴퓨터실에 다시 올 거지? 물론이지. 그럼 나중에 보자. 둘은 집에 몰래 빠져나와 밤늦도록 컴퓨터 작업을 하고는 버스가 끊겨 걸어서 집에 가곤 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만난 스티브 발머. 빌 게이츠는 친구가 많지는 않았지만 한번 사귀면 깊게 사귀어 주변에 자신의 일을 도와줄 믿을만한 친구를 두었어요. 그는 하버드대학 기숙사에서 운명을 결정지은 두 번째 친구를 만나게 되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발머예요.
스티브 발머는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 미식 축구부 선수, 문학 잡지 편집장, 교내 신문 기자로 활동하는 등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어요.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는 당시 하버드 대학에서도 수학 천재로 통했죠. 스티브 발머와 나는 정반대였어요. 수업을 거의 듣지 않고 대학 내내 활동에도 관심이 없던 나와 달리 그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에 모르는 친구가 없었죠. 빌 게이츠는 대학 때 스티브 발머의 재능을 알아보고 자신의 회사로 불러들였어요. 빌 게이츠는 법학과에서 수학과로 옮겼다가 끝내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스티브 발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쳤죠. 빌 게이츠와 가장 가까운 사이인 스티브 발머는 영업 능력이 떨어지는 빌 게이츠를 대신해 지난 20여 년간 판매 영업을 담당했고 지금은 빌 게이츠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랐어요. 친구들과 잘 사귀지도 못하고 왕따를 당하던 소년이 똑똑한 두 친구 덕분에 세계 컴퓨터 산업을 지배하게 되었죠.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아도 친구들을 잘 사귀고 어울려야 성공할 수 있죠. 사업 성공의 비결은 바로 우정이에요. 자신과 닮은 친구보다는 약점을 채워줄 친구가 곁에 있으면 좋아요. 자신의 성격이 급하면 느긋한 성격의 친구가 어울리죠. 둘 다 성격이 급하면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의 모자란 점을 채워주는 친구들을 곁에 두었어요. 폴 앨런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모든 일에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빌 게이츠의 모자라는 점을 채워주며 균형자 역할을 했죠. 빌 게이츠는 폴 앨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사업을 해 나갈수록 나는 점점 더 공격적이고 경쟁적이 되었어요. 반대로 폴 앨런은 연구와 개발 분야에서 나와 스티브 발머를 앞서 나갔죠. 스티브 발머는 빌 게이츠처럼 프로그램을 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아니에요. 그는 판매와 재정 업무를 담당했죠. 스티브 발머는 의욕 넘치는 비즈니스계의 마술사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문학적 감성이 뛰어나고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이게 하면서 결코 허둥대지 않는 성격으로 빌 게이츠를 도와 회사 운영 전반을 책임지면서 오늘날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었죠. 중학교 시절에 왕따를 당하기도 했던 빌 게이츠는 컴퓨터에 빠져들면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일찍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업에도 눈떴어요. 빌은 사람을 일에 끌어들이고 깊이 관계를 맺도록 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인 폴 길버트는 빌 게이츠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빌 게이츠는 영재들이 빠지기 쉬운 외톨박이의 성격을 극복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친구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빌 게이츠는 회사를 같이 이끌어갈 동료로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믿음직하고 똑똑한 친구들을 선택했죠. 그리해 자신의 회사를 친구들과 함께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나중에 자라서 함께 일하고 싶을 만큼 멋진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은 다른 친구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서로 열심히 학창 시절을 보내서 훗날 함께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마음 설레겠죠? 학창 시절 친구의 중요성. 톨스토이의 명언 중에 다정한 벗을 찾기 위해서라면 천리길도 멀지 않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만큼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10대 때 빌 게이츠는 폴 앨런을,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위즈니악을 만나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했죠. 각각 단돈 $1,600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애플사를 세워 윈도우즈 시리즈와 개인용 컴퓨터 매킨토시로 세계 컴퓨터 시장을 이끌게 되었어요.
이들을 보면 청소년기에 만나는 진정한 친구가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죠. 검색 사이트인 구글도 친구 사이인 스탠퍼드 대학원생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함께 세웠어요. 빌 게이츠에게 배우는 다섯 가지 좋은 습관 알아볼까요? 첫째,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친구를 사귄다. 빌 게이츠는 학생 시절에 폴 앨런과 스티브 발머를 가까운 친구로 둔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키워낼 수 있었죠. 학창 시절에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본받고 격려할 수 있는 사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우정을 이어나가며 멋진 일을 함께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일을 찾아 열심히 한다. 빌 게이츠는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었어요. 그러고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회사를 차렸죠.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즐기면서 할수 있어요.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라도 행복하다고 할수 없죠.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공까지 저절로 따라온답니다. 빌 게이츠에게 배우는 다섯 가지 좋은 습관 중에 세 번째,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빌 게이츠는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활달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한번 친구를 사귀면 서로 속마음까지 나누는 깊은 관계를 만들었다고 해요. 사업을 시작하고 큰 성공을 거둔 지금도 아랫사람에게 수탈하게 대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등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잘 아는 사람이죠. 네 번째,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아요. 빌 게이츠는 점심으로 햄버거를 자주 먹는다고 합니다. 식사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최고의 자원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시간을 헛되게 흘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거나 개척하는 데 사용했어요.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사고방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빌 게이츠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도 머리가 뛰어난 천재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찾아내고 긍정적으로 발전시켰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것. 바로 빌 게이츠의 성공 비결입니다. 빌 게이츠에게 배우는 다섯 가지 좋은 습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째,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친구를 사귀고, 두 번째, 좋아하는 일을 찾아 열심히 하고, 세 번째,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네 번째,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고 다섯 번째,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는다.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원하는 일, 목표를 정해서 끊임없이 하다 보면,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